오늘은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날인데요. 치매 예방과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색색의 타일을 이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의 규칙이 하나 있어요. 색이 겹치지 않게 손을 움직여 조각을 맞추는 과정에서 두뇌가 활성화됩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손뼉치기 활동이 한창입니다. 다양한 변형 동작으로 뇌신경을 자극해 치매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니까 이 머리가 회전이 안 되죠, 잘.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뭐 친교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니까. 제가 많이 방향 감각도 조금 없었고 또 인지력도 약간 부족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오고 나서 집을 잃어버린다든가 길을 잃는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문을 연 치매 안심센터는 모두 225곳. 전국 치매 환자의 56.7%가 각 지역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됐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치매 예방 관리와 치매 환자의 진단, 치료, 돌봄, 또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과 경감을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도 모여 서로 다독이고 정보도 교환합니다. 양평군 치매 안심센터 안에 있는 가족 카페입니다. 환자 가족들이 이곳에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곳입니다. 모임을 통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돌봄 스트레스도 덜어냅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고요. 치매 환자라는 것이 주간에만 뭐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도 참 좋지만은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을 또 해결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부는 이렇게 갖춰진 치매 돌봄 인프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더 강화합니다. 인프라를 전국에 갖췄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또 그 인프라 위에서 이제 전문 인력들이 좋은 서비스를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즉 내실화에 앞으로 힘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노인복지시설에 치매 안심센터 예방,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주민 인식 개선 교육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